경우에는 관절염이 예방도 되는 효과도 있지만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더라도 통증을 덜 느끼시고 그다음에 질환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용이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운동을 통해서 하체 단련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예. 오늘 열심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자리에 이 하체 단련의 중요성을 실제로 그 눈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두 분 어르신이 계시는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베스트 어르신 김정원 어르신.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자, 두 분 모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69으로 일단 연세는 같으세요. 그리고 키도 170으로 똑같으신데 예. 다만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허벅지 둘레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 배순도 어르신은 갈수록 좀 그 근력이 모자란 걸 느끼세요? 네, 그럼요. 쉽게 이제 좀 피곤하고 빨리 이제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당뇨라고 하는 것이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직접적으로? 네. 되게 인슐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혈당이 예. 올라간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는데 예. 인슐린이 하는 역할 중에 보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오히려 단백질이 부피를 줄이기 때문에 결국 근육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하체 쪽에서 아주 신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 반면에 우리 옆에 제 옆에 계시는 김종곤 어르신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허벅지가 물론 뭐 저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더 굵으신데요. 좀 만져봐도 괜찮을까요? 만져보세요. 어우 네. 손이 튕겨 나가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계기가 예. 따로 있으셨다고요? 네, 운동은 평상시에 꾸준히 했지만은 한 3년 전에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네. 하체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체 집중력으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립선암을 극복해낸 우리 어르신의 운동법, 하체 강화법 이따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네. 어머, 잘 따라하시면 그동안, 큰 도움이 네. 될 거예요. 예, 그동안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허벅지가 가늘어지나 이런 고민만 했었는데 김종곤 어르신들 뵈니까 야 이렇게 허벅지가 탄탄해야지 건강하구나라는 걸 정말 실감했어요.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허벅지 속에 숨겨진 장수의 비밀, 이 하체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오늘 운동도 한번 열심히 해보죠. 예.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갈비뼈 위에? 허리 아래? 네. 아니면 배꼽? 허벅지 아래?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실 텐데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꼽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배꼽이 되시겠고 뒤에 네. 등쪽에서 보시면 이제 골반뼈 위에 제일 위에 만들어지는 그 위치를 해서 보시면 그 아래가 이제 하체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하체 근육을 형성하는 게 허리 근육,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허벅지, 종아리, 즉 요 아래쪽으로 있는 근육들이 다 골고루 발달하셔야만 하체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말씀하신 하체가 튼튼하다 아니면 하체가 허약하다라는 기준은 어디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네, 뭐 네, 보는 거에 따라 다른지 눌러봐서 알 수 있는지 네. 하체 허약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예,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 보통 판정을 할 때 본인 체중에서 한 20% 정도가 하체 근육은 차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한 60kg 정도의 체중을 가지고 계시면 20%니까 적어도 하체 근육의 양이 한 12kg 이상은 나오셔야지 일단은 근육적 양으로 봐서는 일단은 하체가 일단 부족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이제 허벅지 둘레를 직접 재서 예전에 한번 그 덴마크 쪽에서 이 인구 전체를 놓고 검사한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벅지 둘레가 가늘면 가늘수록 이 사망률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더라. 아. 그래서 허벅지가 굵을수록 일단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60cm가 기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서양 사람들이니까 네. 우리나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뭐 특별히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한 55cm 정도는 되셔야지 어느 정도 네. 그 위험성이 떨어지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하로 내려가는 55cm 이하로 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오늘부터 열심히 하체 단련 운동 좀 하시는 게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김 교수님은 이제 자신만만하신 걸 보니까. 네, 자신만만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예. 그 남녀 다 60cm일까요? 왜냐면 저랑 한상권 아나운서는 키 차이도 있고, 남자고 여잔데, 똑같이 60이면 좀.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비만 기준도 보시면 남녀가 다르지 않죠. 네.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로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남녀의 어떤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엉덩이가 튀어나오시는